번호의 세계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겠습니다. 음식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방금 이제 손질 마친 전어회가 도착을 했고요. 네, 전어구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게 바로 전어구이. 아주 새콤달콤한 전어 해무침도 도착을 했습니다. 꽃게찜도 지금 제 앞에 와 있는데요. 내 입맛을 자극하는 요 녀석들! 그럼 본격적인 먹방 시작해볼까요? 그 전어에 네. 먼저 이렇게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새꼬시체 뼈채 같이 해서 뼈가 같이 있는 거구나. 같이 해서 이렇게 초장을 먼저 찍으시고 네. 그거 서로 먹여줘요. 네. 짠! 네. 전어회를 먹으니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그다음에 바다 향이냐 풍부하게 냐 입안에 가득이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냥 꽉 밀려오잖아요 이게. 맛있으면 아주 훌륭하신데요. 전어의 단짝 친구 바로 초장이죠. 초장에 푹 찍으면 이게 바로 정말 입안 가득 가을 전어회의 고소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 먹어볼 음식 군침 도는 전어 해무침입니다. 이거 먹었을 때는 그 양념과 버무려져서 같이 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어 무침은 이제 막걸리 비 오는 날 막걸리하고 딱 한 잔 하면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네. 오늘 또 방송이니까 또 참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체로 해서 그냥 전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먹어도 돼요? 통통하게 이 정도 크면 떡전어라고 그래요. 떡전어? 네, 떡전어. 그 정도 크고 담백하고 맛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을 전어 구이는 냄새가 고소해서 그 냄새를 맡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하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전어 구이를 뼈째 먹는 그 맛은요. 제 표정으로 대신 말하겠습니다. 요 꽃게. 그다음 먹어볼 음식은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가을 바다 대표 수산물 꽃게입니다. 아유 힘이 세. 오. 와 이거 먹는 거예요? 가을 꽃게 소리부터 맛있는데요. 드셔보세요. 그냥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꽃게를 너무 좋아해서 꽃게춤도 잘 추거든요.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드시러 홍원항으로 오세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충남도청 방송국을 검색하신 후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